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김능구와 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후보자 토론 때 보면은 후보자 주도 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제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때도 있고, 우리 김우석 소장이 주도적으로 토론할 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이 여의도 정치를 우리나라의 이 가장 심장부에서, 정치의 심장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후보 등록을 하고 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새로운 집권 여당 177석의 거대 여당의 당대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전국을 돌면서 이 합동 연설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온택트 전당대회라 그래가지고 이 비대면에다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눈에 보이는 후보자 이 전당대회 열기는 좀 전에보다 덜한 것 같지만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아주 뜨겁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젊은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이 당대표에 도전해서 이 이강 구도로 양자 구도로 가던 것이 삼자가 되면서 역시 경쟁은 삼자가 돼야 좀 뭔가 각이 서고 이 나름대로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당대회를 보겠는데요. 예, 먼저 전체적인 현재의 예상은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 당선은 무난하지 않겠나, 이런 예측 속에서 이 박주민 후보가 어느 정도 다크호스로 선전하느냐, 김부겸 후보가 자기의 어떤 정치 세력을 어느 정도 가시하느냐, 여기 달려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김 소장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전당대회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은 뭐 그렇게 흥미 요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에 여론조사 차이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성공 항상 나오듯이 대권 당권 분리 논의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걸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그 당시 새누리당 전당대회였죠. 그때 김무성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이 당권 대권 분리를 핵심으로 해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김무성 후보가 그때는 대선 지지도 1등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서청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권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결국은 큰 판세 변곡점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거의 그거하고 유사하게 가는 거 아닌가. 이게 같은 여당이, 당권 대권 분리는 사실 여당이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여당에서 당권은 청와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거고요. 대권 주자 같은 경우에, 대권 주자가 대표가 됐을 때는 갈등 요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권력이 넘어가는, 그리고 미래 권력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전당대회에서 대권을 앞두고는 이 당대표는 1년 전에는 그만둬야 된다는 게 양쪽 당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당대표가 되면은 암만 해도 당의 이렇게 이 실세가 되고 여러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악하게 되니까 이 전에는 6개월 뭐 이런 규정도 있고 있었는데 뭐 그전에 완전히 당대표가 혹은 또 당대표가 지지하는 후보가 모든 것을 장악해버리니까 이거는 불공정하다 예. 뭐 이런 차원에서 1년으로 당겨져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항상 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그 당대표가 관리형이냐 응? 관리형 대표 필요하다 아니다 이게 그래도 이 당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실질적인 어떤 리더가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요 앞에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네. 우리가 기억에 선명하잖아요. 어제 보니까 그 국정원장 그 이 청문회에 나왔던 박지원 그 이 후보가 사실은 그때 맞붙었었죠. 이게 네, 네. 아주 치열했습니다. 치열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도 사실은 당대표 출마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기억이 선명한데 지금 홍준표 전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주창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응? 경선을 당대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당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당대표로서 뭔가를 보여주고 그 속에서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출마하게 만들었다 아주 자랑스럽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대권 주자와 그 당 관리 대표가 관리형 대표가 붙었을 때 지금까지 관리형 대표 이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이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정치 기획을 하면서 지도와 나침판이라고 하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는 사실 상황이고 네. 나침판은 지향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문재인 박지원 요 게임에서는 사실 지도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지금하고 유사한 거는 지난번에 박근혜 아까 말씀드렸던 박근혜 정부 때 김무성 서청원 대결 그게 아주 중요한 바로메터가 됐는데 사실 보면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집권 말기에 과연 그게 분리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지금 이낙연 김부겸 후보 간의 그 게임에서는 친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후보가 뒤늦게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지금 김부겸 의원하고 거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일정 정도 이낙연 후보가 승리한다라고 하면은 권력의 축이 상당히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여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집권 후반기에 정부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그 뭐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낙연 후보의 당대표 당선을 예측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런데 또 뭐 2, 3위 경쟁이 더 이렇게 뜨거울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일부 조사에서 보면은 어쨌든 2, 3위가 비슷하게 이렇게 네. 나오는 등등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이 지금 부동의 대선 주자 1위잖아요. 네. 예, 40%까지 넘었다가 지금은 그 20% 후반으로 가서 이재명 경남도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다시 이렇게 대선판에 복귀하면서 이게 이 서로 이강 구도로 갖다가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렇죠. 이게 우리 대선 역사에서 계속 또 있어왔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 속에서 유력 대선 후보와 그 집권 여당의 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후보 간의 어떤 이 갈등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랬을 때 혹자는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 됐을 때 가장 딜레마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 지적을 해요. 맞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저는 그 스탠스가 가장 이렇게 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7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 40% 초반까지 지금 내려왔잖아요. 네. 이 속에서 이 새로운 어떤 미래 권력, 네. 새로운 어떤 지도자를 갖다가 원하는 것은 저는 인지상정이라 봐요. 그러면 대선 주자로서 크게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동적으로 현재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실망이라든지 좀 아쉬움을 갖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본인이 또 그 정부의 최장수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네. 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개될 전당대회 TV 토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스탠스 잡기가 아주 지금 고민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죠. 이게 지금 비문 진영의 대표 주자가 1위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하는 내부의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 거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1등은 어떻게 보면 이낙연으로 굳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등을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여권에서의 대권 구도에서 성공 방정식은 여당 후보의 호남 몰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 상황이 도움이 되나 이낙연 후보한테 사실은 약간 지금의 여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람 그리고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암리에 그런 무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당대회 자체가 굉장히 맥이 빠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약간 그 차치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결국 박주민을 끼워서 박주민이 만약에 의미 있는 선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선 때 드라마를 기획하는 거 아니냐. 뭐 갑자기 누굴 띄우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친문 진영에서 누가 나오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낙연이나 김부겸 두분다 친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뭔가 친문에서 주자를 내놔야 하는데 지금 경남지사도 그렇고 뭐몇 분이 거론됐던 분들이 다 손발이 묶여 있거나 낙마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인물이 띄우는 계기로 이번 전당대회를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거는 좀 부수적인 문제다. 예를 들면 친문에서 그 박주민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깜짝 놀랄 만한 이렇게 젊은 후보가 과연 이렇게 유효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렇게 검증과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한 가지 더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에 DJ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 후보 불가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쪽은 호남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 세력이니까, 뭐, 어떤 데는 90%까지 가져가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다 증명됐듯이, 예를 들면, 거기는 이렇게 거의 90% 가까이 지지율이 있고, 그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중요하다. 그래서, 영남권에서 후보가, 그 영남 후보론이 제기되어서,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후보도 이렇게 당선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를 갖다가 가장 뼛속 깊이 또 한으로 받는 데가 호남 유권자들입니다. 이게 호남이 무슨 천형의 죄를 짓나? 왜 호남 후보는 불가론이라 이야기하느냐? 플러스 호남 홀대론이 맞붙어 가지고 호남에서 처음에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 총선 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극복해 냈죠. 그리고 지금은 가장 지지세력의 기반을 갖고 있죠, 지금 호남이.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전국 조사에서 대선 지지율이 1위가 되는 주자가 자기 호남 인물이다. 거기서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서 어떤 면에서는 호남 몫으로 총리도 하고 그 속에서 당당하게 실력을 입증해 보였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가 지금 이제 꽉차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흔들기에는 저는 친문도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지율이 암만 떨어지더라도 25%는 확고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호남 지역이 차지하는 게 10%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50%라고 봤을 때 그것의 30%가 호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출신이다. 그래서 25%는 지지율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이 호남 플러스 친문이다 이렇게 봐야죠. 거기서 중도 세력까지 포함됐을 때는 70%까지 올라간 거. 그때는 뭐 이렇게 개혁적 보수 세력까지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쭉쭉쭉 빠지면은 마지막에는 호남 플러스 친문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지난 대선 때그 41%를 받았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문에서도 예를 들면은 이낙연 후보가 흔들려 버리면은 호남 지지가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지지율을 먹고 살잖아요. 지지율이 곧 자기의 그 국정운영의 동력인데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제 모두가 이야기하듯이 호남을 기본으로 하고 기본적인 친문의 어떤 지지를 받는 이 이낙연 후보가 낙승이 예견되는데, 이게 과연 처음에는 7대 3, 김부겸 후보가 둘이 있을 때는 7대 3이나 6대 4냐 그랬는데, 지금 박주민 후보까지 등 가세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0%를 조금 넘는 선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당대표가 됐을 때부터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친문은 아마 이 제 생각할 때는 그 내년 초 재보선 선거 이후에 이 자기들이 후보를 내든지 뭐 박주민 같은 후보를 내든지 응? 친문의 어떤 김경수 지사 살아 돌아오든지 예를 들면 그때 가서 대선 후보로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든지 아마 그때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섣불리 하긴 그러는데 사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딜레마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선 그 주자 지지도가 1등 나오는 30% 언저리에 이거는 호남 결집이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호남이 물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확장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더 큰 확장을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친문 진영이 보태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친문 진영이라고 하는 게 영호남이 같이 연대돼 있는데 어찌 됐든 호남에서 물표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남에서 일부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당권에 도전을 하는 거죠. 어찌 됐든 여권 전체에서 자기 지분을 확고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딜레 그런 목표에서 하는데 이게 독이 될지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벤트에서 인물이 나옵니다. 전쟁터에서 영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당대회에서 이미 영웅인 이낙연이 얻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승리는 할 테지만 문제는 다른 영웅들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가 뭐 예전에도 왕조시대에 세자들이 많은 이유가 많아야 하는 이유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권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보군이 튼튼해야 하는 거죠. 한 사람한테 몰려가면은 그 사람만 아웃되면 그 다음에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뭔가 그 한 사람을 밀어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그런 전당대회로 기획할 거고 여기에서 이낙연 후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예. 이게 뭐 이런저런 그 갑론을방은 있지만 저는 이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 이낙연 혼자 이렇게 대선 주자로 맞습니다. 이렇게 독주하는 것보다는 양강구 돌아가는 게 이 둘 모두에게 좋고 당을 위해서도 좋고 이게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좋다. 맞습니다. 뭐 지난 경선 때 경쟁 상대였지만 그 파기환송 되고 나서 이재명 지사의 일성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게 야당에도 좋은 것이다. 야당에도 뭔가 독주 체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 여당이 긴장 관계가 된다면 야당에도 또 사람들이 이 눈을 돌리게 되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이재명 지사의 그 대선판의 복귀는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대법원의 그 선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중요한 게 이번 당대표 경선이 누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은 TV 토론은 굉장히 국민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래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그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수도권에서 특히 지금 경기도에서 옛날에 이재명 기사가 대선주자에서 경기지사였지만 경기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럼 경기도에서 지금 이낙연 후보를 어떤 조사에서는 앞서고 있어요. 이게 그 수도권은 그냥 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팽팽합니다. 이게 그럼 수도권이 지난번 총선 압승도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결국 대선의 그 운명도 수도권에서 좌지우지 될 건데 그럼 그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랑 이낙연 지사는 정말 긴장관계에서 이 캠페인을 벌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들 이재명 기사의 강점을 사이다다 국민들이 바라는 메시지를 갖다가 던져주고 이 그것이 또 비전과 정책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에 비해서
그 이낙연 지사는 뭐 이 한겨레에서 그렇게 표현했는가요? 이게 두눈두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본인도 이번에 그 이 당대표 경선에 나오면서 제가 그동안 좀 굼떴다. 왜냐하면 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를 지난 입장에서 책임 있게 무슨 이야기를 하기가 조심스럽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당대표 경선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역할을 그 TV 토론장에서는 박주민 후보가 저는 하리라 봅니다. 박주민 후보가 우리가 생각이 어려운 어떤 정책도 내놓고 메시지도 던질 거라 봐요. 거기에서 이낙연 후보가 밀리지 않고 자기만의 비전과 정책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주느냐, 저는 이 부분 한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봐요. 이게 이걸 제대로 했을 때는 수도권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아주 앞설 수 있고, 그게 아닐 때는 굉장히 이제는 혼전이 될 수 있다. 이게 그 대선 지지율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김부겸 후보, 박지민 후보한테도 중요하겠지만, 이 이낙연 후보한테는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은 요 이 경선의 과정에서 자기가 국민들한테 제 생각에는 한 번도 자기 정치 입장을, 비전을, 노선을 제시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이제 처음 자기가 대선 주자로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번 전당대회를 보이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딜레마죠. 이낙연 후보가 지금 명실공히 1등 주자인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나가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목소리를 내면, 자기 목소리가 특이하려고 하면 현 정부하고 일정 정도의 각이 서야지 튀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현 정부 얘기를 그냥 얘기하는 게 무슨 뭐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은 자기 목소리와 여권 1등 주자로서 여당 그 청와대와 어떻게 그 코드를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한 달 동안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는 게 이제 이런 경우,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후보, 이 당대표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총리를 지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YS 때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이 사실 총리는 얼마 안 했어요. 총리 기간은 그 이낙연 후보는 최장수 총리를 했지만 이해찬 이 총재는 이렇게 총리 기간이 얼마 없는데도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 이 총리라는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 드려져 있는데, YS와의 관계에서 심지어 YS가 독불 장군은 미래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서로 간의 관계가 불편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 탈당 아닌 탈당을 갖다가 그 YS가 하게 됐고, 그것이 이후에 이인재 후보의 어떤 탈당 및 출마가 돼가지고 예창 후보가 다 이긴 대선판을 이 1.9% 차이로, 39만 표 차이로 그때 이인재 후보가 500만 표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아마 땅을 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이낙연 후보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뭔가 차별화도 이뤄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을 세우면서도 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뭔가 창의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가 네. 그 전당대 TV 토론이 막이 오른 다음에 또다시 이 다루겠지만 네. 정말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한 하나의 그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 민주당의 지금 현재 그 차기 집권 여당의 후보를 뽑는 전당대를 두고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